얼마 전에 진행된 제1차 전국축구반 축구경기대회 서학교 부문에서 우리 학교는 지난간 여러 번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학교 학생들하고 보면은 그들이 그 지구성이 부족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그들의 심리적 특성과 육체적 조건에 맞게끔 기초 기술 지식을 이제 습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학교 이제 축구위원으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학교는 지난해가 이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이 과정에 이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땅콩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다려야지. 자. 우리 학교에서 축구를 위한 졸업생들은 국제경기들에 출전하여 송군조선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었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수많은 졸업생들이 중앙체육단들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선 19살 미만 축구선수권대회와 16살 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조선의 축구팀들이 1등을 하는데 기여한 소경진, 최명성 선수들도 우리 학교에서 선수생활을 아주 잘한 선수들입니다.